네, 안녕하세요. 애니포입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제가 크로우즈 드래곤을 만지면서 뭔가 좀 다른 풀보틀과 다른 점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올리게 됐어요. 보통 크로우즈 드래곤은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드 드라이버에 꼽으면 아시는 그 음이 나오고요. 해당 트랜스팀 건에는 꼽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여기 뒷부분을 보니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 빗금친 부분이 뭔가 이거 뜯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뜯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네, 뜯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크로우즈 드래곤 뒤에는 무수히 많은 나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 구멍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빼시면 네, 하나씩 뺄게요. 나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네, 아이고 이렇게 나와요. 건전지도 있다는 거 깜빡했네요. 뭐 어쨌든 네, 이렇게 뜯고 나면은 네, 이게 크로우즈 드래곤 내부예요. 이건 나중에 뭐 좀 불안하실 분들은 분해하지 마세요.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풀보틀 인식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네, 뺄 수 있습니다. 이걸 돌려서 빼볼게요. 이걸 돌려서 빼면 네,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상태로 물론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꼽은 상태에서 어떤 음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자, 뭐 우리들을 알다시피 그냥 꼽으면 바로 크로우즈 드래곤이 나오면서 원래는 이 크로우즈 드래곤 안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마 아무 말도 안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하고 꼽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대기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혹시 한번 이게 드래곤 풀보틀과 겹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드래곤을 끼고 그리고 크로우즈 드래곤 부분을 그리고 돌립니다. 네, 트라이얼 폼 음이 나왔어요. 뭐 빌드 드라이브 자체는 딱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트랜스팀 건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꼈을 때는 꼭 꽂혀가지고 들어가질 않았죠. 하지만 과연 트랜스팀건에서는 어떤 음악이 나올지 한번 매우 궁금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후르보트란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꼽으면 네, 풀보틀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정말 내부에서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얘네가 기계에다가 어차피 이거 할 사람 없겠지 하고 그냥 음성인식을 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반주가 적쪽으로 돌았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풀보틀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레일을 가지고 있는 풀보틀을 받아서 트랜스건으로 쓰면 풀보틀 안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음성이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꽂은 다음에 따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크로우즈 드래곤은 이렇습니다. 자, 해킹이라고 하긴 했는데 해킹이라기보단 그냥 분해해서 꼽아본 게 다라서 진짜 해킹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크로우즈 드래곤 안에는 뭐 안에 있다고 차이 좀 그렇지만 이걸로 하다 보면 파카 풀보틀과 그리고 드라이브 풀보틀 그리고 디케이드 풀보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제가 막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외에도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고! 네, 우선은 드라이브가 나왔고요. 드라이브가 나왔으니까 필살기도 똑같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브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할게요. 디케이드 갑니다.
네, 디케이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파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풀보틀이 나오든 레전드 라이더, 디케이드와 드라이브는 하나씩만 해서 각각 해당 라이더의 변신음이 나오고요. 만약 하나씩 안 하고 두 개를 같이 하면 그냥 트라이얼 폼 변신음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들려드렸던 파카. 파카가 이 나쁜 놈들 반다이가 정식으로 파는 게 아니고 유니클로에서만 파는 파카 풀보틀인데요. 아이들 옷을 사야지 살 수 있는 건데 뭐 저는 못 사니까 일본 유니클로에서만 하는 거라서요. 사려면 또 일본으로 가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뭐 어쨌든 그게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 드래곤 분해를 해서 이제 이것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빌드 드라이브 자체는 별로 놀란 게 없어요. 근데 이 트램 스팅건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왔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복선을 의미할진 전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한 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아닌 거고. 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